그 무기질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그 천연 배양토로서 식물을 경작하는 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준다는 점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.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저희 스타벅스만이 할수 있는 자원 재활용, 커피 찌꺼기 자원 재활용 선순환 모델을 한번 개발을 해보았습니다. 무료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. 그러면 경기도 퇴비업체에서는 이를 가공해서 한 만포대의 커피 퇴비를 제작할 것이고요. 저희 스타벅스는 다시 이 만포대를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상품들의 판매 수익금으로 적립된 1억 원의 기금으로 재구매를 할 것입니다. 그 재구매를 한 그 만포대의 커피 퇴비를 믿음 영농조합과 함께 한 200여 개의 농가에 무료로 배포를 할 것입니다. 그 이 만포대의 커피 퇴비는 한 30만 평을 경작하는데 충분한 양이라고 하는데, 결국 이 30만 평의 경작지에서 재배된 우리나라 농산물이 다시 믿음 영농조합과 함께 저희 스타벅스 상품으로 제작되어서 판매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